지금 보고 있는 이 강의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소학 두 번째 시간으로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럼 일단 영양소가 뭔지부터 봐야 돼요. 우리는 영양소를 이렇게 나눌 거야. 나는 영양소를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데 영양소를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게 주 영양소가 있고요. 부 영양소가 있어요. 세 개씩 있어요. 그래서 3대 영양소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주 영양소와 부 영양소로 나누는 기준이 주 영양소는 에너지원을 가지는 거야.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부 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자, 주 영양소 세 가지 있는데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세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탄수화물 있고요. 지방부터 먼저 적을 거예요. 지방이 있고요. 단백질이 있어요. 부영양소도 세 가지가 있어요. 부영양소도 세 가지가 있고요.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부터 볼 거예요. 보는데 어디까지가 몸을 구성하냐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물, 무기염류까지는 몸을 구성을 해요. 근데 바이타민은 몸을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져. 됐죠? 그리고 지방, 단백질,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 있는데요. 자, 지방도 중성지방,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중성지방은 생리작용으로 조절을 안 해. 그래서 중학교 때는 안 나오는데 단백질,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 요 아래쪽이 적은 양으로 생리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다. 뭐 요런 것들. 고등학교 때 가면 나오는 건데 중학교 때는 잘 안 나와. 근데 요 정도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은 영양소에 대한 기능들 정리를 했어. 뭐 한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몸을 구성한다라는 거 있지. 몸을 구성한다. 그리고 몸의 기능, 생리 기능을 조절하더라라는 거 세 가지 정도 알면 되고요. 음식물에 들어있어. 그래서 음식물을 섭취해야지만 우리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제 주 영양소 세 가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거야. 탄수화물의 특징은 주 에너지원이다라는 거야. 주 에너지원이야. 자, 얘네들 다 에너지원이니까 에너지 열량을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의 열량을 가져요. 에너지를 가지고요. 지방은 9kcal만큼의 에너지를 가져요. 단백질은 4kcal만큼의 에너지를 가지더라라는 거. 지방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만 1g당 열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만 주로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은 탄수화물이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것들,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니까 섭취량이 많아. 근데 몸 구성 비율이 적어요. 많이 먹긴 하지만 몸의 구성 비율이 적은 이유는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에너지원으로 다 사용되어서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야. 자,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됐고요. 남은 것들이 있어, 그지? 남은 것은 지방 형태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탄수화물 먹으면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탄수화물에 얘 나와 있어요. 얘. 녹말, 엿당, 설탕, 포도당 나와 있는데요. 탄수화물은 좀 더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좀 더 정리를 할게요. 탄수화물은 단당류라는 게 있고요.
이당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다당류라는 것이 있어요. 당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당, 두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당,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당류의 종류는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단당류고요. 이당류는요, 엿당, 설탕, 젖당,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봐요. 다당류는요,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알면 돼요. 자, 단당류 중에서 우리는 뭐가 잘 나와? 포도당 정도는 알아둬야 돼. 당의 기본 단위야. 그래서 녹말의 기본 단위,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가 포도당이다라는 거고요. 자, 이당류가 되는데 엿당이 되는 것은 포도당 두 개가 이렇게 되면 엿당이 돼요. 설탕이 되는 것은 포도당 하나랑 과당 하나랑 이렇게 되면 설탕이 돼요. 젖당이 되는 것은 포도당 하나랑 갈락토스 하나랑 이렇게 결합하면 젖당이 돼요. 어쨌든 단당 두 개가 결합해서 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다당류 세 종류 있다, 그치?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녹말이 하는 역할 정도 보자. 녹말은 식물에서 저장되는 거죠. 저장 탄수화물이야. 광합성 결과 포도당 생성되고요. 포도당이 최초로 어떻게 녹말 형태로 잎에서 저장이 되더라 라는 것들 배웠어요. 그죠? 자, 글리코젠은 동물에서 저장되는 탄수화물이야. 이 뒤쪽에서 배울 건데 3학년 때 배우나? 배울 건데요. 당이 많으면은요. 간에서 인슐린이 포도당을 글리코젠 형태로 전환을 시켜서 간에 저장을 해줘. 그래서 동물에서의 저장 탄수화물이 글리코젠. 셀룰로스는요, 식물의 어디 성분이냐면 세포벽 성분이야. 요 정도 알아두면 돼요. 자, 많이 들어있는 식품 나와 있는데 밥, 국수, 빵 뭐 이런 것들,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더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알면 돼요. 단백질. 단백질 먼저 할게요. 밑에 단백질. 중요한 것이 몸을 구성한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해. 몸을 구성해. 얘는 주 에너지원, 얘는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다라는 거. 에너지원으로도 이용이 돼. 에너지원으로도 이용되는데 얘는 가장 나중에 이용이 돼. 그래서 탄수화물 다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지방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단백질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몸 기능을 조절합니다. 몸 기능을 조절하는데 단백질이 뭐로 이루어져, 뭐를 이루고 있냐면 효소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항체라든가 얘네들의 주성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하더라 라고 알면 돼요. 자, 그래서 단백질은 고기 같은 것들 있죠. 살코기, 생선, 달걀 이런 데 많이 들어있더라 라는 거 알면 되고요. 지방 나와있어. 지방은 저장 에너지원이야. 지방으로 저장된다라고 했잖아, 그지? 탄수화물, 저장에너지. 그래서 탄수화물이 다 사용되고 난 다음에 지방을 사용하는 거야. 우리 몸에 지방이 되게 많아. 그럼 어떻게 돼? 운동을 해야 되지. 운동하려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사용돼? 탄수화물 먼저 사용이 될 거야. 에너지원, 주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얘네들이 다 사용되어야지 이제 뭐 저장되어 있던 지방을 꺼내서 사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을 엄청 많이 해야지 우리 몸에 지방을 태울 수 있다. 없앨 수 있다. 라고 알면 돼요. 저장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몸도 구성하더라 라는 거, 몸 구성한다 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있는 거 기름 종류 있죠. 그죠? 땅콩, 깨, 참기름, 버터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난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자, 우리 청소년기에는 뭘 많이 먹어야 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뭐? 지방, 단백질, 얘네들을 특히 많이 섭취해줘야 된다라는 거. 청소년기에는 단백질이나 지방, 이런 것들을 특히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된다라고 알면 돼요. 자, O2 기준으로 다음 페이지,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나와 있어요.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 나와 있죠. 책에는 무기염류부터 나와 있네. 무기염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구성한다라고 얘기했어. 그죠? 몸 구성해요. 뭘 구성해? 뼈, 칼슘, 이, 이빨, 그리고 혈액 등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몸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몸 구성. 그리고 뭐 한다? 생리기능 조절한다. 그랬다. 그지? 그래서 몸의 기능도 조절을 해요. 적은 양으로 조절을 해. 적은 양으로 조절하는데 부족하면 결핍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들이야. 나트륨이온, 뭐 칼륨이온, 칼슘이온. 이온 형태로 존재해야 돼. 금속 형태로 존재하면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해서 몸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얘네들 멸치나 버섯, 다시마 이런 데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 알면 돼요. 바이타민 볼게요. 바이타민. 바이타민은 적은 양으로 몸 기능을 조절을 해. 조절을 하는데 얘네들이 부족하면은 뭐가 생겨요? 결핍증이 생겨요. 결핍증이 생겨. 자, 그래서 종류는 바이타민 A, B, C, D, B, K 뭐 이렇게 있어. 그래서 부족하면 결핍증이 생기는데 결핍증을 먼저 좀 볼게요. 여기다가 정리를 할게요. 결핍증. 자,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비타민 B 되게 크게 적을 거야. 머리, 몸통이라고 생각해요. B 비타민 B. 자, 비타민 B가 있는데 B의 종류는 되게 많아. 그래서 뭐 B2 이렇게 적을까? B2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머리부터 몸까지 다 있으니까 얘는 뭘 부족하면 어떤 병이 생기냐면 피부병이 생겨. 몸 전체에 피부에 생기는 피부병 생겨. B2가 부족하면. 자, 여기에다가 우리 눈을 그릴게요. 요렇게 눈 그릴 거야. 뭐야? A지 그지? A, 눈. 밤에 잘 안 보이는 야맹증이 생겨요. A가 부족하면 야맹증.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C 이렇게 입 하나 그릴 거야. C, 입이야. 자, 입에, 입을 그렸는데 C가 부족하면은 입 속에서 피가 나는 괴혈병 이런 것들이 생긴대. 입에서 피가 나는 괴혈병 이렇게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E 하나 적을게요. E, E. 비타민 E가 부족하면은 뭐가 생기냐면 불임 일어나요. 불임. 자, 이번에는 여기에 D를 거꾸로 이렇게 적을 거야. 비타민 D. 등이 원래 꼿꼿하게 생, 펴져 있어야 되는데 등이 굽었다, 그지? 그래서 D는 구루병 생길 거야. 뼈가 휘어지는 구루병 생기고요. 자, 아래쪽에 하나 더 적을 거야. 비타민 B1이라고 적을 건데 원래 다리는 날씬해야 돼, 그지? 이렇게 일자로 쭉 빠져야 되는데 다리가 부었어. 다리 각자 써서 각기병 생기는 거야. 됐죠? 그래서 비타민 부족할 때 이렇게 나타나고 혹시라도 K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어. K, K.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혈액응고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혈액응고 지연. 뭐 이런 것들 비타민 K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병이다. 결핍증이다. 라고 알면 돼. 그래서 바이타민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물은 어떻다? 가장 많다라는 거죠.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많아요. 얼마만큼 차지한다고 우리 몸에 약 60%에서 70% 정도 차지합니다. 책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마다 조금씩 다르게 배우죠. 그래서 60에서 70%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물은요. 뭐 한다? 우리 몸에서 막 움직여. 그래서 운반작용을 해요. 그래서 운반작용을 하더라. 물은 이만큼 많은데 가장 많은데 어떤 작용을 해? 어떤 물질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더라 라고 알면 돼요. 그리고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뭐한다?
체온 조절을 하더라.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체온 조절 기능도 있더라.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적인 영양소에 대해서 배웠어. 그치? 영양소는 주영양소와 부영양소로 있는데 영양소 종류별로 어떤 특징들이 가지는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 이러한 영양소들을 어떻게 알아내는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 그래서 영양소 검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 검출 과정에서는요, 부영양소는 검출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부영양소는 할 필요가 없고 주영양소들이 어떻게 검출이 되는지를 볼 거야. 그래서 여기를 좀 지울게요. 여기를 지우고 이제 뭘 볼 거냐면 영양소 검출이라고 해서 볼 거예요. 네 가지 볼 건데요. 네 가지. 녹말 볼 거고요. 그리고 뭐? 포도당. 포도당인데 포도당뿐만이 아니고 엿당도 돼. 그래서 당 볼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 볼 거고요. 그리고 지방. 이렇게 네 가지 영양소 검출하는 방법 볼 거야. 자, 얘네들을 검출하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얘네들을 사용하는 약품이 뭔지, 그리고 색깔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 돼. 녹말 검출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아이오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오딘 반응 이렇게 적을 거야. 포도당은요, 베네딕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백질은 휴렛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방은 수단산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단3 반응, 수단산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볼 거야. 어떤 약품을 사용하는가라는 거지. 얘네들 무슨 반응, 무슨 반응 했잖아. 얘네들 이 약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 그래서 녹말 검출할 때는 뭐 사용해?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사용할 거야.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사용할 거고 포도당 검출할 때는 뭐 사용해? 베네딕트 용액을 사용을 해요. 단백질은 당연히 뷰렛 용액을 사용하는데 이 뷰렛 용액이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잘 물어요.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래서 얘는 5%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과 그지?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이 합쳐진 것이 뷰렛 용액이다라고 알면 돼요. 뷰렛 용액이다라고 알면 되고요. 지방은 수단삼 용액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결론 들어가요. 자, 녹말이 있대. 녹말이 있으면 아이오딘 반응에서 어떤 색을 띌까요? 청남색을 띄어요. 청남색을 띄면요, 녹말이 있다라는 얘기야. 청남색을 띄면 녹말이 있다라는 얘기야.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그냥 흰색으로 적고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녹말이 있으면 어떤 거? 색깔이 청남색을 띄더라라는 거 알면 돼요. 이렇게 할게요. 색깔은. 자, 포도당, 당이 있대. 포도당뿐만 아니라 당이 있어. 설탕은 안 돼. 설탕은 베네딕트 반응으로 검출을 할 수 없고요. 설탕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은 검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네딕트 용액에서 뭘 해야 돼? 얘는 가열을 해줘야 돼. 베네딕트 반응할 때 가열을 해줘야 됩니다. 가열을 해줘야지만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 너무 느리기 때문에 가열해서 빠르게 반응을 일으키고요. 그러면 얘는 무슨 색을 띈다? 황적색을 띠더라.
황적색을 나타내더라 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당이 있으면 베네딕트 용액에서 황적색을 나타낸다. 뷰렛 반응합니다. 단백질이 있으면 뷰렛 반응해서 무슨 색을 나타내? 여기다 적을까? 보라색을 나타내더라 라는 거. 단백질이 있으면 뷰렛 반응해서 보라색을 나타내더라. 수단산 반응, 지방이 있으면 무슨 색? 선홍색을 나타내더라. 약간 분홍색인데 붉은색, 분홍색. 이렇게 선홍색을 나타내더라 라고 알면 돼. 그래서 색깔 변화를 보고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양소 검출 방법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이번 시간에 뭐 배웠다? 영양소에 대해서 배웠어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주영양소와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 부영양소 각각의 특징들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러한 영양소들을 검출하는 방법들 알아봤습니다. 이상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